반일은 종족주의다. 딱 들어도 무리하죠. 자, 그 책을 그 책 보고 와서 얘기하냐? 팩트로 공격해라. 다 헛소리들이에요. 왜? 그건 이미 넘어간 사람들의 헛소리니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. 제목만 보세요. 반일 종족주의. 자, 여러분. 반일 감정이 종족주의, 우리 한국인의 종특일 것 같으세요? 우리 한민족이 태어날 때부터 일본 놈 죽이자. 이게 왜 잘못됐을까? 이런 말이 무리한 소리라는 거 아는데도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는 거예요. 얻고 싶은 논리를 얻으려고. 나는 조선이 너무 미웠고 일본이 더 좋아 보이고 사실 나는 일본 국민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한테 논리를 대주는 책입니다. 솔직히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았어요? 하고 제목부터 선명하게 반일 종족주의 여기 이거 이런 거 원하던 애들은 살아 하고 해놓은 팩트로 공격하세요. 거기 안에 있는 게 무슨 팩트가 아닌데 무슨 팩트로 공격해요. 역사학자들이 왜 그 책에 대해 말 안 하는지 아세요? 공격하면 나도 같이 지저분해질까 봐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역사학자들이 반일 종족주의 공격하지 않을까? 전문가라면 공격하기 애매한 책입니다. 뭐라면요? 뭐랑 똑같냐면요. 지구 평평설 같은 거예요. 지구 평평설 아시죠? 여러분, 지구 평평설을 유튜브에 자료 올라온 거 보면 비과학자들 눈에는 되게 그럴싸합니다. 저도 막 응원했어요. 우와, 지구 평평해도 재밌겠다. 제발 승리하기를, 지구 평평설이. 재밌잖아요. 우리 입장에서야 뭐 둥그렇건 평평하건. 더 재밌는 걸 원하죠. 이게 비과학도들의 입장입니다. 근데 과학자들이 딱 보면요.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득은 힘들어요. 제가 토론회 하는 걸 봤어요. 지구 평평설 우리나라 대표 3명, 과학자 3명. 설득이 될까요? 안 돼요.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면 부정해버립니다. 당신은 이미 세뇌돼 있다. 이 자명한 팩트를 봐라. 이렇게 보일 때 땅이 평평해 보이지 않느냐. 아, 그건 과학 무슨 현상 때문입니다.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눈엔 평평해 보입니다. 왜 진실을 왜곡하려 하느냐. 팩트를 가져와라 이럽니다. 과학 아무리 과학 이론을 설명해줘도 팩트를 가져와라 그래요. 이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, 지금.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싸우고 싶겠어요? 싸워봤자 나까지 같은 놈 될 것 같고 싸우자면 같이 진흙탕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팩트를 가져와라 그럽니다. 그래가지고요. 위안부도요. 일본 자료만 팩트라고 인정합니다. 일본 측이 오죽 잘해놨을까요? 자료를. 하자 안 잡히게. 그걸 팩트라고 인정합니다. 그래서 위안부들이 증언을 합니다. 내가 당했다.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아마 6.25 때 기억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. 제가 들었습니다. 미친 소리죠. 그러니까 안 믿어요. 증언을. 팩트를 가져와라 이럽니다. 그럼 위안부가 그때 기록 문서를 만들었었어야 됐어요. 이해되시죠? 이런 논리로 이 주장을 하면서 팩트 가져와라, 팩트 가져와라. 그래서 잘 안 건드는 거예요, 학자들이 사실은. 내가 왜 쟤들을 건드리고 같이 똥물을 뒤집어 써? 사실은 나서 주셔야 되죠. 나서 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또 국민들 안에서 양심이 찬물을 또 양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고 양심이 식게 되고 왜곡되게 돼요. 어? 진짜 이거 반일은 반일이 비양심 아닌가? 이렇게 또 분위기에 휩쓸려 오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팩트 체크도 해주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왜 그 학설이 문제인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.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분들이 하시던데 제가 딱 예상했던 악플들이 달리더라고요. 이봐,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팩트를 가져와. 그러니까 안 나서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 나서봤자 아니 역사 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설득하기라는 게 어렵고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럼 자료를 가져오세요, 그래프를 가져오세요라고 할 텐데 난감하고 그러면 반일 종족주의 쓰신 분들은 왜 그렇게 뭔가 독특한 학설을 주장하게 됐냐? 그분들은 사학자가 아니라 경제사학자입니다. 경제학자들이세요, 기본적으로. 역사를 보는 눈이 역사학자들하고 달라요, 기본 시각이.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는 되게 난감한 사람들인 거예요. 막 자료만 들고 와가지고 인간의 그런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료만 가지고 일제 때 더 발전했네. 우리는 일제 때 우리 감사해야겠네. 식민지인데? 아니 조선이 더 자료 보니까 조선이 더 못 살았네. 일본이 더 잘 살았네. 지금 이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식민지인데? 팩트를 가져오세요. 팩트. 조선이 더 잘 살았다는 팩트를 가져오세요. 그럼 각 역사학자들이 난감하겠죠. 애들하고 대화를 좀 줄여야겠다. 이게 지금 이 왜곡된 현상의 그 원인입니다. 제가 볼 때.
근데 이게 비전공자들 눈에 어떻게 보여요? 자료 딸리네. 기존 학계가 자료 딸리네. 시원하게 논방 못하네. 지구 평평설 시원하게 못 가네. 그 싸움 보면 그래요. 시원하게 설득 못하네. 왜 설득이 안 되거든요. 이 사람들은 애초에. 신심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. 뭐 자기가 보는 팩트만 믿어요. 다른 사람들의 자료는 안 믿습니다. 다 왜곡됐을 거라고 봐요. 이분들을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. 이런 점도 양해하셔야 돼요.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학당분들은 이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